태풍 14호 찬투가 지나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16호 태풍 빈들레는 한국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태풍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보이게 할 정도로 태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 빈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거쳐서 일본 열도 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27일 오전 3시 괌 북서쪽 약 1140km 부근 해상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채 북서진하고 있는 16호 태풍 빈들레는 28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2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던 태풍 빈들레는 중국과 한반도로 오다가 29일 방향을 변경하여 일본 열도로 향하게 되며 29일 오후 3시에는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하여 매우 강으로 약화된 뒤 30일 오후 3시에 도쿄 남남서쪽 약 800km 부근 해상, 10월 1일에는 도쿄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는 추후에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16호 태풍 빈들레의 영향으로 오늘 27일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교차가 클 전망이어서 서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태풍 이외에도 어제 큐슈의 쓰와노세지마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분연의 높이가 최대 높이인 5,400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도쿄 근처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화산들도 니시노시마, 이오지마 등의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